무조건 얼굴에 철판 까고 돼야지 진짜. 10,000원 주면 하나만 더 주세요 하고, 20,000원 주면 홀수거 주세요 하고, 30,000원 주면 노란골로 주세요 하고, 50,000원 주면 욕심이 나네요. 준비해 준비해 놓은 멘트가 있네. 확실히 그 4년 한 그 노하우가 있네. 그러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목소리가 시바젠데 그냥. 아, 제가 목소리 좀 시바제라고요? 네. 근데 그건 맞아요. 진짜 시바젠데. 와. 아, 저 압구정동 정파 선수 에이스 출신이고요. 목소리부터 아니에요? 예, 인천 나을인데 지금은 그 생활 접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. 네,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려고. 혹시 앞으로 여기 선수 하실 분 계세요? 이 뭐 아빠방 출신 아니에요? 아빠방.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빠방은 본인이 가야 될 곳이고요. 저는 압구정 예 에이스 제가 선수 출신이에요. 정빠 선수. 아 진짜 목소리부터 개 돼지새끼 티가 나는데. 아 재미없어 병. 방장 권력 때문에 이제 옆에서 좀 많이 웃어주는데 이제 그게 그 본인이 진짜 웃기다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 근데 웃기려고 얘기하는 그냥 일관적으로 인신공격 목소리 돼지 같은데? 목소리 존나 아재 목소리인데? 이게 웃긴가요 상식적으로? 괜찮아. 재밌긴 해? 아 그리고 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예. 정파 출신이라는데 목소리가 돼지 같아요. 방장 이제 쿨한 찐따 새끼 같아요. 아니 근데 진짜 아, 쿨찐? 예, 개 쿨한 찐따 새끼라서. 아 쿨찐이에요? 예. 지가 시비 걸어놓고 예 옆에서 웃어주라고 이렇게 웃음벨 치고. 아 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.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라 인천 나을. 아니 들어오자마자 시비 걸었잖아요. 목소리가 시바젠데 그냥. 이 뭐 아빠방 출신 아니에요? 야, 죄송합니다 인천 나을님. 죄송하면 죄송한 좀 태도를 갖추세요. 영 남해바 새끼야. 아빠방. 아, 말해놓고 딱 바로 또 싸가지 없게 얘기해놓고. 저는 방에 들어와가지고 먼저 시비 걸거나 그러질 않아요. 돼지야. 방송한답시고 BJ라고 막 물어뜯고 지금 막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지매하고 이러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족쳐놓는 거지. 저렇게 전 성격 이렇게 저 공격적인 성향이 아닙니다. 가만히 막고 있으면 또 어떤 줄 아세요? 지들이 진짜로 이긴 줄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또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. 여러 명이서. 방장이 먼저 시비 걸었습니다. 님들아 솔직히 이거 인정해주세요. 아 인정해드릴게요. 아 인정합니다. 그렇지 방장 아빠방이라고. 그렇지 방장 개 비응 야. 네 솔직히 목소리 삭긴 했어요. 코트님 한 번만 노래. 니만 네가 그렇게 느끼면 그걸 얘기하지 말고. 네 목소리는 쿨한 찐따 비응이라니까. 그만해 이제 방장아 이제 방장 잡았다고 이렇게 까불지 말고. 완전 그냥 내려 역풍 쳐맞고 그냥 최불한 목소리로 쳐웃지 말고 비응이나. 아니 근데 나을님 괜히 또 돌리려고 하지 말고. 괜히 또 돌리려고 하지 말고 왜 또 자꾸 돌리려 그래 또 어? 아니 맞잖아요. 아 뭐가 맞아. 너만 지금 맞아. 심각해. 아니 너만 심각해 방장아. 아니 정파가 뭔가 말싸움하는 방이 아니라 이 X 돼지 새끼야. 어? 아니 네가 먼저 말싸움 걸었잖아. 돼지 새끼야. 어? 아, 이제 본성 나오네. 병 뒤지게 까이더니. 전세 역전돼가지고 X 얼굴 뻘개져가지고 이제 방제목에 대해서 이제 어? 정파 이제 갑자기 또 진지해지냐? 방장아 이제 그만 험악한 분위기 조성하자. 나 진짜 싸우기 싫어 니네랑. 꼬꼬까까. 지 박세로 인물이 어떡하지 저거 진짜로? 박세로이요? 도시야 머리 어떡하냐 저거? 얘들아 뭔데? 이게 내 최애 인생 컷이야. 왜? 어? 귀여워. 응? 이거 인생 컷이야 얘들아. 인생 컷 맞네요. 정말 멋있다. 와 진짜 똥새로 X된다 진짜. 귀엽잖아. 어? 약간 귀엽잖아. 존나 찐 김내원 닮았다 근데 진짜. 살 존나 찐 김내원. 김내원? 네 살 존. 김내원 잘생겼는데? 살 존나 찐 김내원이에요. 김내원이면 네. 괜찮지. 괜찮나요? 괜찮은 거지. 아 그러면 그 바꿀게요. 살 존나 찐 강형욱 정도? 니는 그냥 얼굴에 똥 싸는 점천수 닮았잖아. 강형욱? 이 새끼야. 니가 뭐 남의 얼굴을 왜 판단해 순 우리마라? 아까부터? 그쪽은 저한테 5대 맞은 오금지 닮았거든요. 재미없어. 아시겠어요? 5대 맞은 오금지 닮았다고요. 그 혹시 옆머리가 좀 탈모. 네? 아 옆머리 땜빵 나신 거 아니야? 언제 끝나냐? 자 얘들아 방장이 아까 뭐라 그랬냐? 방제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랬잖아. 그렇죠. 니네 밤일 해봤어? 저는 안 해봤지. 지금 하고 있어요. 아 누가 방장이? 예. 어디 뭐 노래방 도우미로 이래? 아, 저 그런 거 안 해요. 지금 밤일 하고 있다며. 밤일이라는 건 이제 출근 안 따라요. 아, 뽀이.
그러면 저 뭐야 인센으로 좀 돈 좀 버나? 얼마 한 지 얼마나 됐어? 저 이제 4년 됐죠. 와 존나 오래됐네. 오해하면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벌고. 아 거기도 타격 있겠네. 지금 서울은 문도 못 염. 아 그러면 야 근데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? 그 코로나 없었을 때? 12월 달엔 그러니까 지금 저번 달에는 이렇게 벌었고. 아니 뭐 일수분도 아니고 날짜에다 이거 금액 580이면은 야무지게 버네. 아 잘 벌어. 되게 잘 버는 거 아니야? 아니 연말엔 더 벌 수 있어. 연말엔 더 버는데. 부럽다. 아 부럽다. 그럼 너도 뽀이 해. 저요? 그럼 저도 그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볼게요. 근데 출근 첫날에 그냥 맥주병을 대가리 초구리 쳐맞을 것 같은데? 진상한테 걸려가지고? 두개골 깨져가지고 피 질질 나가지고 그냥 아니 원래 그 저 그만할래요 이런 것 같은데? 아니 웬만한 멘탈로 못해 임마. 아니죠. 나도 뽀이나 해볼까? 뭐나 해볼까? 그러면 안 돼. 아니죠 그 직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순 우리마라.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없어갖고 그런 건 알겠는데 뭐나 해볼까? 그러지 마. 인생은 진짜 쉬운 게 아니야. 쉬면서 배운다는 말. 쟤도 저 돈 벌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냐. 니처럼 방구석에 똥꾸녀 글적거리면서 토크나면서 그렇게 쉽게 내뱉을 게 아니야. 야 근데 너 근데 이거 뭐 너 네가 순수 아예 그냥 580씩 받는 거야? 팁이랑 월급 해가지고. 와 야무지게 버네. 돈 그러면 뭐 어디 헛딴 데도 안 쓰고? 헛은 데 가끔 쓰지. 가끔 괜찮네. 뽀이로 2주에 한 번? 그래도 뭐 완전 자존심 상한 일은 아니잖아. 완전 자존심 상한 일이지. 아 그래 왜 팁 때문에? 무조건 얼굴에 철판 까고 해야지 진짜로. 그지 인사님 형님 해가면서 그지? 아저씨들한테 만원 주면 하나만 더 주세요 하고 2만원 주면 홀수로 주세요 하고 3만원 주면 노란골로 주세요 하고 5만원 주면 욕심이 나네요. 아... 역시 경자구만. 경자야. 야, 준비해놓은 멘트가 있네. 아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. 제일 멋있는 손님이 이렇게 담배 하나 딱 물면서 이렇게 고마워요 하면서 이렇게 막 5만원짜리 한두 개 딱 넣어주는. 내가 그저께 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? 이래서 아 죽을 것 같아요 형님 이러면서 막 뭐 요즘에 막 3만원도 못 벌어요 막 치킨 먹고 싶어요 막 이랬는데 치킨 먹고 싶어요. 나 미구라네. 딱 주더라 20만원. 와 20만원? 어, 존나 감사합니다. 이야... 20만원 팁으로? 어 팁으로. 야무지네. 아니 밀매 존나 많아. 저 그냥 맥주병 마실까요? 가끔씩 개새끼들이 근데 아, 거기 가서 그냥 저기 팁? 만원만 받고 그냥 꺼져? 이러면 어떻게 돼? 아 그럼 받고 꺼주는 거지 뭐. 아 그대로 방 버리지. 아 진짜? 방을 아 그러면은 버린다고? 나니까 만원 나오잖아? 그러면은 난 10분에 한 번씩 맥주 두 병씩 들고서 맥주 시원한 걸로 갈아준다고 존나 들어가. 그러면은 똑같아가 지도 놀라고 돈 더 준단 말이야? 아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좋은 걸로 그때 만 원 더 줘가지고 2만 원이 되잖아. 아 그럼 저 보통 방당 3만 원 받는다고. 확실히 4만 열심히 하겠다. 확실히 그 4년 한 그 노하우가 있네. 그러네. 오 지린다. 아 막 현금 없다고 개소리 하면은 혹시 주기 싫은 건 아니죠 형님? 이러면서 카드 준다고. 계좌 이체 근데 주기 싫은 건 아니죠 형님? 이 지랄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존나 막 싸게 날아갈 것 같은데. 아니야. 형님 혹시 아 제가 그 뭐지 제 팁이 진짜 필요해서 그러는데 월급이 50만 원인데. 네? 그냥 좀 제가 받아야 돼서 그런데 혹시 보고 싶으신 거면은 카드 되신다고. 와 웨이터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. 팁 받으려고 나갈 때 진짜 늦게 나가는 웨이터들. 아 맞아. 아니 나는 팁 안 나오면 들어가서 씨발 물티슈 들고 들어가서 팁이 닦고 있어 나는. 아 진짜로. 꼬꼬까까. 방장아 그럼 뽀이 하려면은 뭐 중요 뭐 뭐가 필요해? 지금 뽀이 하고 싶은 애들 되게 많은 거 같은데. 진짜 덤미제다. 그러니까 뽀이 하려면은 두 가지야. 완전 개 젖같이 생겨가지고 불쌍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진짜 좀 생겨가지고 키 좀 크고 이러면은 손님들이 어 막 뭐 더 잘생겼다 어 더 잘생겼다 돈 주고 그래. 일할 때 센스 필요하잖아. 센스 필요하지 많이 필요하지. 아 그럼 눈치가 좋아야겠네 일단. 시청자분들 어떻게 뭐 뽀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 한번 해보세요. 아 근데 막 무슨 막 손님 건달인데 들어가가지고 아 좀만 더 주세요 이러면 뒤지게 맞지. 아 근데 아. 내가 아까부터 말했지만 방장이 진짜 많이 버는 거라니까. 웨이터 저렇게 많이 벌기 힘들어. 아 진짜로? 아, 그리고 일단 웨이터가 팀 많이 벌려면 누나들이랑 존나 친해져야 돼. 그래야 좀 잘 나와 그나마. 어? 그럼 지준님도 좀 해봤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와 나 게이들이 존나 부르네. 와 또 초대하네. 꺼도 계속 와. 직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순 우리마라.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 없어갖고 그런 건 알겠는데 뭐나 해볼까? 그러지 마. 인생은 진짜 쉬운 게 아니야. 하면서 배운다는 말. 쟤도 저 돈 벌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겠냐.
우리처럼 방구석에 똥꾸녕 긁적거리면서 토크하면서 그렇게 쉽게 내뱉을 게 아니야. 기억이 알았지?